안녕하세요. 달밥이에요. 오늘은 제가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차돌박이랑 버섯을 넣고 맛있는 샌드위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사과를 먼저 잘라서 설탕물에 조금 절여 놓을게요. 사과는 반을 잘라 줄게요. 인상 쓰고 있어요, 사과가. 인상 쓰지 마시오. 껍질까지 사용할 거라서 제가 뽀득뽀득 잘 씻었거든요. 사과는 얇게 썰어주세요. 잘 녹여주세요. 사과를 넣어요. 양파하고 버섯을 준비할게요. 양송이 버섯을 썰게요. 얇게. 얇게. 느타리는 찢어주세요, 이렇게. 요런 거 너무 크잖아요? 요거는 손으로 눌러서. 자, 이제 할라피뇨를 이용해서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요네즈를 넣어주세요. 잘 섞어요. 뒤집은 표면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마지막으로 고기를 익힐게요. 고기는 기름 없이 바로 넣으세요. 이렇게 펴주세요. 아이고, 뚜껑이 왔잖아. 무슨 소리죠? 식빵을 하나 더 덮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걸 이제 랩에 한번 씌울게요. 이동.
매드스니커? 너무 맛있어요. 이 사과랑 버섯과 할라피뇨 소스, 차돌박이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안녕하세요, 달밥이에요. 오늘은 제가 밥솥을 이용한 카스테라 만들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맞아. 노른자가 터지면 안 되는데 너무 세게 했어. 살살. 노른자 분리했으면 여기에 하얀색 설탕을 세 번에 나눠서 넣어줄게요. 한번 섞어주세요. 빨리빨리. 설탕 다 넣어주세요. 밥솥 골고루 이렇게
우와. 어떡해. 냄새가.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달밥이에요. 오늘은 제가 핫케이크 가루를 이용한 야채빵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당근을 채 썰어서 넣을 거예요. 양파는 반 개만 쓸게요. 당근이랑 같은 길이로 양파도 썰어주세요. 가루는 250g 정도 넣어주세요. 처음에 많이 넣지 마시고요. 조금씩 크림치즈도 넣어볼게요. 잘 섞어요. 옥수수도 넣어주세요. 당근, 브로콜리, 양파, 베이컨, 옥수수. 들어가라. 180도에서 20분을 구울 거예요. 한 15분 정도 구운 다음에 익은 상태로 확인하고 온도 조절해서 한 번 더 굽는 걸로 해볼게요. 우리 둘째 간식을 주려고요. 둘째가 지금 하원에서 와가지고 둘째한테 갈게요. 하나, 두 개. 아, 빵칼 사놓고. 치즈. 이렇게 넣고. 신기하지? 팽팽풍에 이런 거 넣어서 저어서 만든 거야? 어, 맛있지. 언제 담은 거야? 엄마가 봤어, 그냥. 해봤어. 아, 그거? 봐봐, 질로마트 가서 나 아이스크림 좀 사왔어. 아이스크림 다 먹었어. 손이 빨리 빨리.